빅펑. 과속 단축하고 있습니다. 어머머머. 어머, 팔딱팔딱 거리네. 놀래라. 빈속이지만 짠. 자, 좀 앞으로 가볼래? 내가 이거 잘라서 먹어볼게. 나 진짜 큰 거보다 맛있지? 얘는 좀 독특하네. 그래. 사장님, 저희 라면 두 개 주세요. 네. 이것이 바로 발성이 라면. 사장님. 바타보이. 바타보이 분들.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우유를 잡는 게 그거를 입고 잤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. 짠. 무슨 슬슬 넘어가는 거야? 아니 미친 아니 우리 엄마 무슨 자몽차를 아 이런 소 하죠? 뺑 쇼콜라. 일단 먹어야. 내 소스 더 맛있을 걸. 엉덩이들, 저 필기 시험 치러 왔어요. 지금 떨려요. 붓겠지? 저 붓겠죠? 붓겠죠? 나 붓겠지? 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합격했어요. 진짜 와,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저 이제 기능만 따면은 기능 따고 도로 주행까지 합격하면 이제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.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. 맛의 소다. 이거 맛있어. 맛있다. 처음 먹어봐. 이건 별이 빨리 안 익어봐. 지금 너무 바삭해서. 완전 내 스타일인데? 예쁘다. 예쁘다.
같은데? 아, 향부터 다르다. 어, 기포보 받았어. 네? 보니까 그거 좀 뜨겁네. 냄새 너무 좋은데? 이거 트러플 향이 너무 좋지. 이 마요 소스가 짱 맛있대. 진짜? 맛있겠다. 난 나무파스타 너무 좋아하잖아요. 어떤 느낌? 양념은 좀 더 마지막 리조또 짱 맛있겠다.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돌쇠맛 나네. 맛있게 이게 돌쇠이야. 지금 이거 먹고 싶어. 이거? 응, 이거 아니면 이거. 어, 야 이거 맛있겠다. 산딸기인가? 맛있겠다. 이거 먹을까? 라즈베리. 맛있어 보이던 요 초콜릿 무스랑 무화과 바닐라떼 따뜻한 거. 이제 추워가지고 아이스 못 먹겠어. 따뜻한 거랑 이거는 오레그라세랑 그리고 아메리카노. 아 뜨거. 어때? 맛있을래? 궁금한 맛. 궁금한 맛 지금. 이거 맛있다 정말. 엉덩이들 저 이제 머리 염색할 거예요. 이제 제 갈색 머리는 바이바이. 저 머리 염색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머리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힐링버드 앰플 노아씨 앰플 트리트먼트 맨날 뿌려주고 많이 했어요. 제가 언니한테 막 영업하고 언니한테도 선물 주고 했는데 다들 이거는 진짜 선물 주면은 너무 다들 엄청 좋아요. 너무 좋아. 저도 지금 머릿결이 막 좋지는 않아요. 많이 상했어요. 그치만 탈색을 할 거예요.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? 이렇게 지금 제 머리예요. 다시 한 달 정도 괜찮아졌겠지 하고 95점 맞았어요. 버스 전기 지하 파킹에 놓으세요. 내리시면 돼요. 네. 영둥이들 저 기능 합격하고 왔어요. 갑자기 뜬금없이 하향등에서 5점 감점돼가지고 100점 못 맞고 95점으로 합격하긴 했는데 아니 제가 찍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카메라를 딱 눌렀는데 이게 갑자기 메모리 에러가 뜬 거예요. 근데 이미 이제 시험이 시작돼가지고 이거를 카메라를 다시 만질 수가 없어서 풀 영상은 찍지를 못했습니다. 제가 떨어졌다면 다시 찍었을 텐데 그럴 순 없죠. 그래서 저는 요 상쾌한 마음으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한남동으로 갈 겁니다. 예!
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연습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떨렸는데 이게 은근히 뭔가 막상 딱 시험이 되니까 뭔가 엄청 떨리는 거야. 막 그래서 시험하기 전까지 계속 유튜브로 영상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한 방에 합격을 했습니다. 이제 도로주행까지 한 방에 딱 다 패스하고 11월 초에 면허를 발급 받는 걸로. 화이팅! 고기 먹고 왔지만 2차로 피자 먹으러 왔어요. 짠! 프라이! 코슬로우! 그리고 버드와이저. 제가 예전에 여기 네일 하고 나서 이거 포장해가지고 집 가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매장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또 와봤습니다. 여기가 제가 네일하는 그 제니네일 한남점 바로 옆에 있거든요. 매우 부러운 말? 그래, 내가 부러운 게 약간 사왔었어? 어제 오늘 감자튀김 생선적인데? 짠. 이쪽 방아 진짜 잘 어울리거든? 바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? 바질 패스도 좋아하면 좋아할 수도 있어. 영둥이들, 저는 집 도착했어요. 택배가 쌓여있으니까 언박싱을 해보자고요. 짠! 요거는 키르시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요런 프린팅이 되어 있는 팬츠예요. 너무 예쁘죠? 팬츠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요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고 요것도 키르시에서 보내준 건데 이런 깔깔이, 아, 이거 펄팅 이런 자켓인데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골라봤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완전 줄기탱인데? 이게 또 신기한 게 분리가 가능하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이거 베스트로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아까 방금 그 퀄팅 자켓이랑 같이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똑딱이 달려있는 이런 스커트거든요.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두 개 같이 매치하면 완전 졸기 탱탱구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골라봤고 이 락피쉬랑 그리고 마르디 맥크르디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어그 슬리퍼인데
진짜 쫄깃해요. 제가 이거 보자마자 와 바로 사야겠다고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보여드렸나요?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? 잠깐만요. 제가 인스타로는 우리 영둥이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어그에서 아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얘기했구나 산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실물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. 이거 어그에서 시킨 이런 슬리퍼? 샌달?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진짜 짱 귀여워요. 그리고 되게 폭닥폭닥해서 신었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 저는 220이라서 얘 220으로 시켰는데 딱 맞더라고요. 무튼간에 저는 이거 아이보리 컬러로 시켰어가지고 얘는 블랙으로 시켜봤어요. 얘는 얘랑 디자인이 다르거든요?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어? 너무 귀여워! 너무 귀엽죠? 이 마르디 딱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져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짱 귀엽죠? 근데 얘는 230이 제일 작은 사이즈라가지고 230으로 시켰는데 앞이 그래도 이렇게 막혀있는 디자인이라서 막 벗겨지지는 않지 않을까요? 그래서 시켜봤고 그리고 이게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착했거든요? 저 어그는 10만원이 넘었었는데 얘는 한 6만원대였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사실 두 개를 시켰는데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저희 언니 건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언니한테 선물로 언니 것도 사줬거든요? 언니는 이 컬러 샀어요. 근데 얘도 이쁘다. 어머, 약간 얘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쁘다. 확실히 어그는 진짜 이런 컬러가 이쁜 것 같기는 하네요. 여기도 이렇게 마르디 로고 들어가 있고 언니는 저보다 발이 좀 커서 커 보이죠? 예쁘다. 뭐야, 이것도 예쁜데? 이것도 사야 되나? 어, 예쁘네. 어머, 언박싱 딱 다 하니까 빨래가 다 돌아갔어. 완벽한 타이밍 아니냐며. 요거는 오르바이 스텔라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. 이것도 이제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여기 마케팅 팀에 예전 같이 연습생 했던 동생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스크런치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체인으로 된 것도 있어가지고 두 개 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느낌? 이렇게 하면 언박싱은 끝!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우리 영둥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잘 자고 자겠죠? 이거 보기 전에 누워서 보고 있겠지 전부 다? 저도 브이로그를 항상 누워서 보거든요. 자기 전에. 그럼 무튼 잘 자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. 우리 영둥이들 안녕.